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유진입니다. 자, 저희 오늘 17학년도 6월 20번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흥미로운 지문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시면, 자, have you ever met? 자, have you ever met? PP. 자, 너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너 만나본 적 있어요?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 While you are experiencing. 네가 지금 경험하는 동안에. 근데 지금 네가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네가 경험하는 동안에 네가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너가 힘든 일을 뭐가 경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 아마도 you stayed up all night. 네가 밤을 샜을 수도 있어. 자, stayed up 뭐뭐 하느라 studying 공부하면서 for a final 기말고사를 공부하느라 네가 밤을 샜을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maybe 네가 아마도 알 수도 있어. 물론 배우다의 뜻도 있지만, 그치? 자, 네가 배울 수도 있어. 알 수도 있어. 네가 뭘알 수도 있는 거냐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네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네가 아마도 이제 보여주겠지. 자, 보여주다, 전시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네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제. 자, 근데 어떤 행동인지 뒤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입니다. 앞에 있는 행동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네가 아마도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겠지. 어떠한 행동? That are not consistent with는 일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 어떤 거랑 일치하지 않을 거냐면 네가 how you usually act, 네가 보통 행동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네가 보여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지금 힘든 시간이잖아, 그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meeting someone, 자, 누군가를 지금 만나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는 건데요. 자, 네가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정말 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마도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요. 부정확한 인상을, 너에 관한 부정확한 인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힘들 때 만나면 너가 아닐 수도 있죠, 그치? 자, for this reason,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recognize, 네가 인식하세요, 인지하세요. 자, 네가 뭘 알라는 거냐면 너의 첫 번째 인상인데 다른 사람에 관한 너의 첫인상이야, 그치? 네가 다른 사람 봤을 때 느껴지는 이러한 첫인상이 maybe 아마도 뭐가 될수 있는 거냐면 perceptual errors. 여러분, perception 원래 인지, 인식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인식상의 오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식상의 오류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보는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래서 to help avoid committing these errors. 자,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근데 avoid라는 건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ing를 취합니다. 그리고 commit이라는 거는 저지르다의 뜻이 있는 동사죠. 그러면 저지르는 걸 피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오류, 이런 인식상의 오류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engage in, 우리가 한번 관여해볼까? 포함해볼까? 참여해볼까? 그치? 우리가 뭘할 거냐면 perception checking, 우리가 인식 체킹을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식 체킹이 뭔지 몰라. 뒤에 우리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인식 체킹이 뭘 거냐면 that means that,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뭘 의미할 거냐면 우리가 we consider, 우리가 고려하는구나. 일련의 questions를 고려하는구나. 우리가 일련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거래.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한 질문일 거냐면요. confirm은 확실하게 하다. 그쵸?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다. 여러분, 도전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자,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수 있는 질문을 생각하는 이런 perception checking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하고 어떤 거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거냐면요. 우리의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에 관한 인식을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들을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게 perception checking이라는 건데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이러한 perceptual error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친절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see 보세요. 여기서 see라는 거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네가 제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인데 어떠한 거에 관한 해석일 거냐면 verbal, 언어적이고 그리고 언어적이지 않은 행동에 관해서 내가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는 건 관찰되어지는 거, 그치? 우리가 본 행동에 관해서 내가 두 가지의 가능한 인터프레테이션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and sick, 그리고 네가 제공할 수 있는지, 네가 볼 수 있는지, clarification, 명확성을 지금 네가 보여줄 수 있는지, of it, 이것에 관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요, 정확성인데, 너의 평가가 지금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가 명확한지 네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으로 네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네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이제 정답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체크 1번에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식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해라. 여러분 그럴듯해요. 그치? 자, 1번은 그럴듯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타인과의 만남을 피하라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치? 자, 3번에 보시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아니다. 4번에 보시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왜 파악해? 그치? 자, 5번에 보시면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을 일치시켜라는 것도 조금 멉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 상대방에 관한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혹은 잘못되지 뭐 올바른지 이거를 점검해라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